안녕하세요, 정대진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특별한 건 없고 저만의 스타일로 어깨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상이 많아서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대진 씨는 몸에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하체에 아니면은 네. 어깨가 그나마 네. 가슴보다 어깨 볼륨감이나 이런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연성이 좀 좋은 편이어서 어깨의 중량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센 편이에요.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가 좋으면 네. 어깨 근육이 훨씬 커지는 데에 더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모든 관절 부위의 가동성이 좋으면은 네. 근육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고 많이 수축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죠. 좋죠. 겨드랑이 쪽에 이제 근육이 많이 지나가요. 삼두랑 이제 어깨 견갑하근 아니면 이제 광배근도 여기 상완골에 끝나고 가슴도 이제 여기 상완골 팔뼈 네네. 팔뼈에 끝나고 해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급수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을 많이 풀어줘야 가동 범위가 되게 잘 나오고 부상 위험도가 적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누렇지? 뭐 누렇게 나오나요? 지금 되게 원 색깔로 나와요. 뭔가 군인 느낌 나네요. 위아래 밀리터리네요. 의도치 않게. 보통 이제 저는 레이지 같은 원 조인트 운동이라고 하죠. 네. 관절 하나로만 하는 운동은 후반부에 들어가고 네. 선피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 이제 다관절 운동으로 해서 중량을 먼저 쳐서 피로도를 좀 준 다음에 마지막에 지쳤을 때 이제 가벼운 걸로 해서 이번에는 좀 묶어서 할 거예요. 프레스 하고 후면 네. 이렇게 후면을 같이 좀 해볼게요. 보통 등운동 같은 거 땅 뛸 때 이 스트랩을 많이 쓰는데 네. 항상 스트랩을 쓰는 편입니다. 대진 씨가 어깨 운동할 때 네. 가장 선호하는 그런 기구가 있을까요? 덤벨이죠. 머신을 뽑자면은 중량치기는 숄더 프레스 머신. 그게 되게 좋고 백태플라이 머신, 저 델토이드 머신 저걸로 후면도 잘 잡아주고.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팔꿈치를 뭐 앞으로 빼야 되냐 뭐 뒤로 빼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냥 이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대로 냅두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는 저는 많이 이제 옆으로 많이 열어서 이제 어깨 일직선 상으로 옆으로 열어주는 게 좋아요. 네. 팔꿈치가 모이면 모일수록 전면 개입이 커지는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전면 측면 개입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 무게도 이제 점점점 높여주는 것도 좋아요. 항상 몸이 다 풀렸으면은 네. 시장 무게를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중량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항상 일부러 끝나고 네. 힘을 항상 운동한 부위를 줍니다. 그래서 더 이제 한 번 더 스케줄을 해줘서 네. 몸 펌핑 체크도 하고 남들을 보기에는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막 가슴하고 나면 막 이렇게 모아주고 힘줘주고 해주는 게 네. 운동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새 운동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운동 끝나고 거울 보면서 힘주는 게 멋있는 척하는 네.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 막 나 좀 봐달라가 아니라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체크라는 거예요. 바디 체크. 하면서 이제 잘 먹었는지 운동한 부위가 제일 우선으로 펌핑이 돼야 돼요. 잘 올라오고 있나요? 잘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쌀국수를 먹었었는데 자. 이 운동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인데 네. 어깨를 일부러 라운드로 말아서
후면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데 올릴 때 마지막 끝에서 네. 새끼손가락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서 한 번 더 깊게 쳐서 살짝 치팅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 대회는 내년에 나가시는 거죠? 내년에는 무조건 나갈 거예요. 네. 내년 나가는데 아직 확실하게 스케줄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데? 아 이거 네. 이게 사실 무릎 보호대예요. 아 이게 여성용 무릎 보호대인가 봐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팔에 끼니까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두꺼워서 좋더라고요. 하나 이것도 팁을 드리자면은 네. 집어넣다가 내려올 때 네. 날개뼈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잡아줘서 이렇게 후면을 늘리셔야 돼요. 견갑만 한번 딱 잡아서 분리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와주셔야 돼요. 할 때는 팔꿈치가 안 내려가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네. 팔꿈치를 이렇게 상완골 내외전 시킨다 하죠. 이제 시켜서 후면을 열어주고 나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 손날로 이렇게 타고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라인업 자세를 잡으면 이제 후면이 잡혀요. 네. 후면을 잡은 상태에서 그냥 살짝 꼬집어 주는 거야. 고립으로 거기서 살짝 저항을 줘서 중력 주고 계속 힘주면서 힘을 풀지만 않으면 돼요. 힘을 풀지만 않고 점점 밀어주는 거예요. 확실히 후면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제 후면이 볼록 튀어나오죠. 야. 신장성 수축이라고 해서 네. 늘어나는데 수축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두를 키우잖아요. 바벳컬 하는데 근데 그냥 내려놓는 거랑 수축을 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두를 힘주고 내려놓는 거랑 달라요. 잡은 상태에서 늘어나면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죠? 아니에요. 어깨 운동할 때 진짜 네. 고통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맞아요. 어깨가 이제 대근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금방 지치고 해서 그래서 일부러 많이 묶어서 하기요. 엄청 와 쌀국수 파워. 운동 끝나고 꼭 원판은 제자리로. 이제 어깨 운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방법도 다양하고 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네. 또 저만의 색깔로 알려드릴게요. 네네. 저는 사이드를 보통 항상 한 개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여러 개 섞어서 하거든요. 일단은 자신의 어깨에 견봉의 각도를 한번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라운드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견인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후인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면은 거울로 봤을 때 측면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면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측면이 올라온 경우는 이런 경우가 측면이 올라왔다 그래요. 간단해요. 뭐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해라 뒤로 해라 이런 방법도 많지만 상체 각도를 바꿔요. 허리 펴줘서 측면이 가장 위를 보게. 그래서 측면에만 내가 힘이 들어가고 내려갈 때도 힘을 주면서 내려가게. 저도 무게를 많이 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10kg 이상은 잘 안 합니다. 아유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진짜 넓으시네요. 프레임 별로 안 넓어요. 너무 어좁습니다. 불 맞으실 것 같아.
나중에 이제 힘들 때 이제 반동을 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이렇게 율동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상체를 아래에서 올렸다가 이 상체의 반동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도 허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살짝 상체 반동을 이용해서 네. 수축을 조금 더 일으키는 거예요. 힘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러면 어깨는 그렇게 운동하잖아요. 얼굴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은 일단은 여기 저기 가져가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서 클로징 멘트 한번 하시고 네. 네. 오늘은 이제 어깨 운동을 이제 처음 딱 해서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배워 나가면서 공부를 해서 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더 재미있는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